네, 취업엔 2부가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경제신문 캠퍼스 자벤조이의 기자들의 유쾌한 취재기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캠퍼스 자벤조이 스페셜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주실 두 분입니다. 이현주, 박혜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저 처음 오신 분이 계세요. 네네. 혜인사에서 오신 우리 저 박혜인 기자, 혜인 기자. 네네. 네, 소감 한마디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방송 오늘? 네, 저 오늘 처음인데 많이 긴장되기도 하는데 네. 재밌게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오, 아니, 그쪽이 잘하시면 돼요, 우리가 재밌게. 예, 바짝 얼어 계신데. 학생 같으세요. 예, 학생 너무 어려 보이세요. 너무 애때 보이시고. 기자분 맞으시죠? 예, 인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두 분 혹시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네.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뭐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좀 들어봤습니다. 네, 보지는 네, 못했지만 아직. 네, 네. 네. 그 고전, 그 중국 고전 초한지를 현대판으로 재해석한 드라마 샐러리맨 초한지. 그 안에는 성공을 꿈꾸는 직장인들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네. 특히 극중 그 유방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힘겹게 대기업 신입사원이 되는데요. 네. 순탄치 않은 사회생활이지만 유방은 결국 제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속 그 유방이 겪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신입사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입 사원 행동 강령이요.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행동 강령. 네.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떤 네. 내용인지. 드라마를 보면 뭐 업무 능력이라든지 인간관계, 또 리더십, 또 경쟁과 협상 등에 관한 메시지가 또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신입사원이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인드에 대해서 배울 점이 적지 않은데요. 그 관련된 상황을 두 분께서 연출해 주신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네. 먼저 첫 번째 상황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박재훈입니다. 그래. 반가워. 네, 자, 여기 앉으십시오. 예. 자, 그래. 예. 자, 요거 저 고기 좀 드십시오. 제가 구워드리겠습니다. 자, 됐고. 예. 빨리 많이 굽긴 하라고 내가 알아서 먹을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조직문화에 적응하라. 네,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재연을 하셔가지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짜 고기 굽는 기분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요, 조직 문화에 정말 열심히 적응하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제 상황극 잠깐 했는데 제 기분은 참 썩 좋진 않네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정말 조직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서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박태인 기자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얘기해주세요. 네. 네. 먼저 드라마 속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유방은 눈물겨운 백수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대기업의 일원이 되게 됩니다. 출근 첫날 유방이 회사 정문을 통과하고 첫 번째로 하게 된 일은 바로 인사였는데요. 입사 시험에서 번번이 탈락해서 웬만한 팀장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그래도 회사에 소속된 이상 유방은 막내 사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신입 사원이라면 인사하기는 필수.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고기 굽기는 또 옵션 사항이라는 사실이죠. 두 분은 신입 때 혹시 이런 적 없으셨는지? 네. 저도 방송 막 시작했을 때 우리 저 PD님이나 네. 우리 저 작가님들이 다 저보다 이제 언니 오빠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열심히 인사도 막 하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신입 네. 때는 사실 인사는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네, 지금도 인사는 열심히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기 굽고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이현주 기자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항상 이렇게 고고하신 예, 네. 이현주 기자는 안 그러셨을 것 같거든요. 침착하시면서. 네, 네. 예. 아니, 고기는 구웠던 적도 있고 안 구웠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인사는 네, 열심히 근데 특히 이제 기자들 사회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굉장히 엄격하다고 들었는데 상하관계가 굉장히 그렇지 않나요? 예. 네. 보통 기자는 이제 직급보다는 이제 뭐 대부분 다 선배라고들 많이들 부르는데 근데 예. 이 선배라는 게 그 학교에서 쓰이는 선배랑은 좀 다른 그런 용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직급 그 체계가 네. 있는 사회이다 보니 네. 예, 그에 따른 또 언어를 구사해야 되겠죠. 네. 그럼 우리끼리 해서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박혜인 기자가 저 인사 잘하고 그래요. 어때요? 예, 인사 잘합니다. 인사 네. 잘한대. 예. 근데 이현주 기자께서 항상 후배 기자분들이랑 나오시는데 예. 굉장히 밑에 후배분들이 깍듯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질서를 새삼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뒤쪽에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엔 또 박혜인 기자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예. 아무래도 인턴 세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긴장된 분위기에서 선배님도 좀 잘 모시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어떠세요? 지금 공기가 바짝 드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첫 사회생활이라 많이 익숙치 않은 부분도 있는데 얼른 적응해서 빨리 예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 박혜인 기자는 예쁨을 네. 정말 많이 받을 것 같고 네. 앞으로 사회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자, 신입사원일 때는 모든 게 참 낯설고 힘들어요. 네. 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기를 좀 잘 이겨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신입사원이 좀 알아야 할 것은 그 조직은 학교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집단이 바로 조직입니다. 때로는 개인의 희생을 필요로 하지만 또 그에 따른 보상이 또 따라오는 세계입니다. 네. 이 조직 문화에 하루빨리 적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신입사원이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문화를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마다 핵심 가치나 또 비전이 존재하는데 이를 잘 파악하고 맞추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목표와 또 자신의 목표가 일치하는 부분이 클수록 또 개인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재현했습니다만 드라마 속 인물이 그 상급자가 사실은 자기보다 네. 나이가 더 어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잘 보여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슬픈 현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경우일 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네, 무엇보다 조직은 직급으로 그 구성된 그런 계층 문화라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고 네. 또 그에 따른 언어를 또 구사해야 되겠죠. 네, 나이보다는 직급이 우선입니다. 아, 네. 예, 뭐 회의나 회식 또 기타 공식적인 그런 모임들이 또 많이 있는데 네. 신입사원은 여기에서 뭐 자신이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분위기에 맞추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같은 부서에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 선배를 만나면 좀 적응이 빠를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참 이 신입사원이어도 본인이 이제 가장 아래잖아요. 네. 그러면 선배가 아무리 나이가 저기 어리더라도 네, 이렇게 네. 좀 하고 그래. 제가 저 상은 씨한테도 네. 제가 얼마나 제가 깍듯하게 합니까? 상은 씨가 제 방송 선배니까. 아, 네? 그렇죠? 그러셨나요? 예, 몰랐네요. 예. 아유, 나이도 많으신데 예. 아유, 제가 오히려 저... 죄송스럽네요. 네네. 한두 살 차인데. 네. 근데 네. 사실 앞서서 이현주 기자께서 예, 예. 예, 멘토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좀 네. 편안하게 수월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말인데요. 두 분께서 정말 이제 멘토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박혜인 예. 기자는 어떻게 멘토가 이현주 기자신가요? 그렇습니다. 정말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네. 제 이 군기 바짝 든 회사 생활에서 등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예.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을 물어봐도 우아하게 잘 설명을 네.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지금 되게 등대 같은 거 알고 계세요? 되게 저희들의 네. 등대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잘하실 것 같아. 왠지 이렇게 짜여진 멘트 같죠. 근데 잘하시네요. 네. 네. 자, 이현주 기자께서는 어떠세요? 이렇게 좀 대선배신데 네. 이현주 기자께도 좀 멘토가 있으신지. 박혜인 기자가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하나요? 네, 굉장히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아직 네. 대학생인데 그래요? 네, 대학생 같지 않은 그런 네. 모습을 네. 이렇게 보여줘서 아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현주 기자는 멘토 있으십니까? 네. 신입사원 때. 아, 예, 저도 그 멘토가 있었습니다. 도움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많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그 멘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는 건 없고 그냥 들어만 주는 거. 근데 그게 많은 네, 그러세요, 힘이 또. 많은 힘이 되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하소연할 데가 없는데 그런 그 같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이 힘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공감도 얼마나 큰데요. 네. 자, 앞으로 뭐 또 저기 의논할거나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밤에 11시 이후에 전화 주시면 제가 멘토처럼 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네. 두 번째 강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취업을 하는 것 자체도 요즘 너무 힘든데요. 취업을 하고 나서도 또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막상 취업을 하고 나면 생각과는 다른 상황에 부딪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두 번째 상황도 한번 두 분께서 보여주시죠. 네. 네. 자,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원 씨가 좀 받아봐. 아, 이거 내일 오후까지 PT 자료인데 오늘까지 다 해놓도록 해. 아니 알았지? 이렇게 많이요? 아니 이게 뭐가 많아? 그리고 알지 사람 수대로 서른 부씩 꼭 해놓길 바래. 서른 명이요? 가겠어. 아니 저기 아 그리고 나 지금 예. 좀 카페인이 부족해서 그런데 예. 에스프레소 한 잔 좀 갖다 놓고 시작하도록 해.
수고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행동 강령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재현한 게 그러니까 복사하는 일, 이런 작은 네. 일부터 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든 거는 정말 작은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일이었고. 그것도 서른 부씩.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박혜인 기자. 네. 보셨죠, 재현. 네. 드라마 속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입사원 유방의 앞에는 그 수많은 복사용지가 쌓여 있는데요. 청혼의 꿈을 품고 입사했고 또 회사의 핵심 부서인 핵심 전략사업본부에서 일하게 됐지만 처음부터 유방이 중요한 업무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복사와 잔심부름만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방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분은 일반 직장인하고는 조금 다르시겠지만 방송을 하면서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우리 박혜인 기자가 저에게 참 독특한 경험을 주고 계세요. 어떻게 질문도 그렇게 덤덤하게 그렇게 참. 그러니까요. 예. 네. 별로 안 궁금한데 물어본 네.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어때요? 들죠. 경험 있어요? 아, 저는 신입 때 예. 저희는 이제 회사 특성상 이제 전문 지식을 많이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방송에 투입되기 전까지 네. 한 2년여 시간 동안 대기 상태로 있었던 적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렇습니다. 좀 힘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박혜인 기자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분 들어요? 든 적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오히려 작은 일을 할 때 더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모든 일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일 할 때 오히려 긴장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사실 이미 고참 사원이 되신 이현주 기자께서는 이런 신입 때 기억이 이제 날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갑자기 또 불현듯 그 한 가지 일이 떠오르는데요. 네. 어떤 이제 선배가 일을 하시면서 그 USB 파일을 네. 다른 선배에게 전달하고 와라. 이런 지시를 저에게 내리셨어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하고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 또, 그 제가 또 평소에 또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그런 선배이셨거든요. 아. 그 제가 전달해 드려야 하는 그분, 네.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을 전달해 주면서 아, 언제 커피 한 잔 사주시면 좋겠다. 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분도 흔쾌히 아 그러시겠다고 하셔서 그 뒤로 이렇게 또 계속 교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네. 납니다. 아니 뭐 신입사원 때 허드렛 일 한 거 없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예. 예. 그런 일을 아주 잘 풀어 나갔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거든요. USB로 이제 사랑에 꼽힌 네. 그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남자 선배였나요? 네. 남자 선배인가요? 여자 선배인가요? 아, 네. 대선배이십니다. 아, 아니 이게 남자 선배요? 여자 선배요? 네, 남자 선배입니다. 남자 선배니까 아, 대선배이셨습니다. 네. 요즘은 네. 요즘은 어떻게 이제 고참이 되셨잖아요. 후배들한테 USB 전달시키고 그래요? 이현주 기자님 지금 일을 안 무셨어요. 네. 어때요? 아, 이게 또 선배가 되니까 또 네. 후배랑은 또 입장이 또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네. 이제 후배 얘기를 들어봐야 또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시키려고는 하고 있다. 그런 네.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괴롭히지 말아야지 하지만 말은 이게 쉽지만 그렇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컷 입사를 했는데 신입사원 입장에서 네. 너무 단순 노동을 많이 시키면 아 정말 때려쳐야지 이럴 경우가 많이 이런 생길 생각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러 왔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신입사원들이 좌절하는 순간은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맞아. 이제까지 그 고생했나 네, 이렇게 느껴질 때입니다. 맡은 업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일이거나 혹은 그것이 너무 하찮게 느껴질 때인데요. 네. 하지만 작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에게 큰 일이 온다는 게 리더십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같은 문서 정리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또 누군가는 철자에서 또 오류를 내기도 하죠. 전자에게 상사의 신뢰가 쌓이는 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단순 복사를 하더라도 이 문서가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명심하라고 리더십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네. 만약 그 문서가 다른 또 상사에게 그 향하는 문서인 경우에는 단순히 그렇게 스탬플러만 찍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이죠. 네, 좋은 네.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강령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주시죠. 마지막 행동 강령이요. 네. 네. 많은 신입사원들이 입사해서 또 너무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나머지 이러한 상황을 또 연출하곤 하는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상황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아유, 힘들어 죽겠어. 박정원 씨, 잘 돼가고 있지? 아니, 그게 저 혼자 하려니까 요즘 너무 벅차가지고. 아니, 이 사람 2개월 지금 혼자 하고 있단 말이야? 이동기 씨랑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 아니, 저 그게 저기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이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혼자 하려고 그랬어. 이게 우리 팀 일이지 자기 혼자 일이야? 이렇게 많은 줄 몰라가지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나만 똑똑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산다라고 행동 강령을 마지막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이런 적 있죠. 네. 아,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네. 해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네. 그럼 네. 팀한테 정말 막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네, 유방이 맡았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회사의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는데요. 전사적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였던 만큼 향후도 같이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우승자에게는 부사장의 자리가 주어졌었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모두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주목할 점은 여기서 두 명 다 모두 팀으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받자마자 함께 일할 팀원을 구하고 또 함께 짜장면을 먹어가면서 날밤을 새우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네. 바로 회사는 팀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사실 정말 똑똑하다고 자기 혼자 해결할 게 아니라 팀워크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럴 때 정말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네. 스펙이 화려하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스펙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건 팀워크. 입니다. 나만 잘났다는 생각으로 일하면 난관에 부딪히는 곳이 바로 사회입니다. 중국 고전 그 초한지에서도 그 유방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항우는 져본 적이 없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유방에게 돌아가는데요. 그 이유는 유방에게는 돕는 손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유방은 화려한 개인 플레이어라기보다는 팀워크에 능했던 사람입니다. 네. 자, 결론적으로 그러면 신입사원이라면 아무리 뭐 잘났다고 해도 일단 좀 몸을 낮추고 뭐 이렇게 좀 팀에 융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신입사원은 뭐든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하면서 또 다른 사람과 윈윈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선배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도 신입사원의 특권이죠. 네. 신입사원이 오히려 너무 똑똑해 보이면 도와주는 선배가 없습니다. 오히려 살짝 허술해 보이는 편이 사람을 얻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신입사원들은 난 뭐든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겠지만 너무 좀 나대지 마라 하는 것이 리더십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뭐든 배운다는 생각으로 일한다면 어느 순간 조직에 적응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신입사원 행동 강령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네. 네. 캠퍼스 자벤주의가 그 이제 평소에 인사 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그 설문조사를 하면요. 예.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첫 손으로 인성을 많이 꼽곤 합니다. 이 인성은 곧 그 태도이죠. 그런데 이 태도는 선배나 동기들이 또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 말씀드린 행동 강령, 입사하기 전에 미리 숙지하시고 또 입사한 후에 잘 실천하셔서 사랑받는 신입사원으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캠퍼스 자벤조의 이현주 기자 그리고 박혜인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